오늘은 양리작용이 매우 우수한 천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궁은 궁궁이와 호궁, 장래궁, 향과 도랑대 등의 예명을 사용합니다. 서식 장소는 높은 산 산골짜기의 계곡과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고 하얀 꽃을 피우며 잎은 당근잎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있으며 뿌리줄기를 주 약재로 사용합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비, 담경, 삼초의 삼경에 들어갑니다. 맛은 매우며 성질은 따뜻한 편으로 혀를 잘 돌게 하고 월경을 고르게 하며 풍을 없애고 통증을 멈춥니다. 뿌리줄기에는 대표적으로 정류와 알칼로이드, 페룰산, 락톤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 진정작용과 강압작용, 억균작용, 자궁수축작용 등이 밝혀져 있어 한약재에서 빠지지 않고 쓰일 정도이며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천궁뿌리 추출액은 진정작용이 전초보다 두세 배 정도 세다고 합니다. 진정작용은 정상동물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 활동에 장애가 온 때에도 그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혈압을 내리고 말초 핏줄에 대한 확장작용이 있었으며 소량에서는 흥분적이고 다량에서는 억제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천궁은 그동안 많은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 천궁은 두통과 풍한 두통의 뇌질환 치료에서 반드시 천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그 효과가 우수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과 뇌출혈은 50대 이후부터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천궁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가천대학교에서 천궁이 뇌조직 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실험에서 힌지에게 뇌조직 출혈을 유발시켰을 때 천궁 추출물 투여는 힌지의 뇌출혈 주변부에서 호중구의 침윤 즉 염증이나 악성종양 따위가 번지는 것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미세악요세포수의 억제를 통해서 뇌출혈과 염증을 억제시켰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뇌질환에는 천궁뿌리 7.5g을 물에 달여 하루 2-3회씩 500mg을 나눠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임상보고에 의하면 천궁 추출물은 협심증을 치료하는 데 우수한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협심증이란 심장근육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관이 좁아짐에 따라서 심장근육의 피의 공급이 줄어들고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통증은 20분 이상 지속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심장근육이 손상되고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협심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를 천궁으로 예방 및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심증 환자 84명을 치료한 결과 그중 10명은 치료 중 계속해서 1회에 20mg의 천궁과 홍화의 타이센정을 1일 3회 추가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현우가 9명, 유호가 57명, 문호가 17명, 악화는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고 있던 60명의 환자 중에서는 천궁 치료 중에 니트로글리세린의 복용을 정지한 것이 20명이었습니다. 아울러 용량을 감소시킨 것이 15명이었고 일부 병내의 심전도에 호전이 보였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에는 천궁과 홍화를 같은 양을 정제해 만듭니다. 그리고 12알의 천궁과 홍화의 생약이 각각 5돈씩 함유되도록 합니다. 1회에 4알을 1일 3회 복용하면 되고 4-6주일을 1치료 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그 밖에 천궁은 심장혈관에 대한 작용에서 심근의 수축성을 강하게 하고 맥박수를 증가시켰으며 혈관을 확장시켜 심근경색의 유효함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항균 실험에 의하면 대장균과 이질균, 프로테우스균, 농농균, 상한균, 파라티푸스 및 콜레라균 등에 대해 억제작용을 하였습니다. 천궁의 침재는 실험관에서 어떤 병원성 피부진균에 대하여 억제작용이 있었고 비타민 E의 결핍에 의하여 생기는 영양성 뇌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천궁은 여름과 가을에 뿌리를 캐내어 경엽과 수염 뿌리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에 대화소로 나누어서 물에 담굽니다. 그리고 통풍이 좋은 곳이나 햇볕에 말린 다음 다시 썰어서 말리면 되고 불로 굽기도 하며 꽃자루와 쌉, 잎도 약재로 씁니다. 용량은 내복시에 1이돈을 뜨거운 물에 달여서 하루 2-3회씩 복용하면 되고 또는 환을 만들거나 가루내어 먹기도 합니다. 외용으로는 가루내어 환부에 뿌리거나 또는 개어서 바르기도 합니다. 천궁은 음허화왕과 원기가 허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음허화왕은 체내의 음액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내열로 밤중에 열이 나고 손과 발이 뜨거우면서 식은 땀이 나며 맥이가 늘면서 빠른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지와 황련의 배합은 좋질 못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증기를 주산시키게 됩니다. 끝으로 천궁은 많은 양에서 대뇌 및 뇌관부를 마비시키고 숨가쁨과 운동마비, 허탈 등이 따르게 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